믿음 안에서 세우신 제단.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회장님을 통해 펼치신 권능의 사역, 그리고 은혜와 감동을 되새기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10월 16일 주일 오후 3시 부천체육관에서 만민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합니다. 1부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로, 2부는 예능위원회의 다채로운 축하 공연, 3부엔 캘리그라피, 캐리커처, 풍선 만들기 등 성도님들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부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영광의 순간들을 회고하며 만민을 이끌어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만민의 역사 속에 당회장님께서 이루어오신 해외 성회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은요, 해외 선교 당시 당회장님을 도와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해외 선교국 직원들입니다. 만민의 역사, 해외 선교의 뒷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슬라바 보! 네, 우리 성도님들께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림북 대표 김진홍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선교국 손영락 장로입니다. 저는 해외선교국 차장 김순환 장로입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러네요. 아, 네. 네, 해외선교 때마다 열심히 충성해 주셨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되시고 또 현재까지 이렇게 충성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네, 해외 성회의 시작은 2000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개최되었던 우간다 대성회였습니다. 우간다 성회 하면 네. 김진홍 장로님께서 우간다 성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98, 99년을 겪으면서 뭐 후에 그 축복의 연단이라고 명명해 주셨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오직 삶과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는데요. 처음으로 그 이 겹겹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한 사실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해외에서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우간다 성회 때 공연팀으로 같이
갔었었는데요. 맞아요. 그 폭발적인 아프리카 폭발. 사람들의 반응,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고, 네. 또 당회장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간에서 간증이 일어날 때, 한 명 한 명 간증할 때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자를 들고 막, 그렇죠. 와, 환호하는데,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거를 보는 순간, 이 폭발적인 권능이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처음 저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이후에 CNN 영상,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99, 네, 그 이후에 폭발적인 감동적인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동이 많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성공적인 성회를 보면서 아, 그것이 축복의 연단이란 말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외 성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고위층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이 성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 2006년이죠.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는 성회 장소를 그 3일째는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그 대통령과의 그 면담 시간에 대통령께서 당장 뭐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되었죠. 그때 이제 성회 장소에 대한 말씀을 당회장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제 국회 그 의사당 앞에 그 도로를 막고 도로에서 대규모의 성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도 베풀어 주셨죠. 우리 김순호 장로님은 페루에서 톨레도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많은 네. 또 역할을 했었죠. 네, 페루 톨레도 대통령을 참 극적으로. 아버지 도우시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실 톨레도 대통령을 만날 생각 자체를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도우시는 비센테 사장님이시나 이런 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준비를 계속 해가는 과정 속에 비센테 사장님께서 이제 그 당시 여당 총재이신 자나레코 여사님을 거의 딸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네. 사이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총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총재님께서도 아주 흔쾌히 이런 당회장님 당연히 이런 귀한 분 오셔서 캐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직접 말씀을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직접 만나셨고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인사처리로 진행이 되셔서 정말 만나게 되셨죠. 당회장님께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주시고 또 축복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뒤에 아주 평안해지시고 예. 또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마지막 다 임기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상당히 괜찮은 마무리를 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장을 다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지 가보면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연결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네, 2004년 그 독일 연합 대성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음 해 독일에서 성회를 하라는 그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 이 성회를 이룰 만한 아무런 저희들은 근거가 없었죠. 이 기반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 정말 막막했죠. 사실 그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이 딱 이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독일의 개신 교계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당장님의 기도를 받고 정말 007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난 거예요. 그동안의 그 성회를 쭉 이루어 오면서 그 당회장님의 권능의 사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결국은 큰 영광 속에 성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죠. 만나는 과정에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언론사까지도 또 카리스마 매거진이라고 거기에 그런 그 잡지와도 연결이 되어졌고요.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는 이 교계의 리더가 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함 임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오버하우젠 그 뉴셀돌프의 그 아레나에서 성회 장소를 가득 메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독일 성회를 영광 속에 맞출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는 없던 것도 생겨나고 정말 안 되는 것도 되고 또 형통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네, 다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해외 송회하면 무엇보다도 권능의 역사,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떠오르죠. 네, 우리 김순호 장로님께서는 송회 준비하시면서 사전에 많은 일들 하셨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해외 선교를 가면 해외 성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성회팀이라고 저희는 불렀었는데 이제 나가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권능 영상 들고 와서 교회마다 보여드리고 목사님들 또 목회자 협의회 머리급들 만나서 또 대화하면서 보여드리고 짧게 홍보와 설교도 하게 되고요. 프로젝터 노트 그렇죠. 뭐. 이렇게 한 짐 딱 네. 들고 아주 네. 패키지로 패키지로 항상 들고 가죠. 네. 아, 그렇게 하고 항상 해왔는데 참 많은 간증들이 지금까지 있겠죠.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한 교회 가서 당연히 영상 소개해드리고 당연히 성회를 홍보해드리고 이제 단에서 손수원교도를 둘이서 이렇게 열심히 딱 해드리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에이즈를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 치료 역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랬고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준비라는 것, 성회 준비한다는 것 또 어떤 권능을 베푼다는 게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장의 기도와 그 담겨진 권능 속에서 이루시는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와진 데서 큰 힘이 되어졌던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이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저희한테는 성회 때 보면 네. 당회 성회 해외 성회 때 보면 간증 이제 인터뷰 간증 시간이 있는데 네. 그때마다 우리 김준홍 장로님께서 할렐루야를 외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처음에 그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뭐 정식으로 또 할렐루야 해보라고 하면 참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간다 성회였어요. 간증을 통역하는데. 당회장님께서 환자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중인데 운동장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뭐 암이었던 것 같아요. 불치의 병으로 치료받을 수도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 가족뿐만이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 동네가 다 알잖아요. 참 슬픈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날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걸 옆에서 통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도 모르게 나온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할렐루야였죠. 프레이스 더 로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군요. 아멘. 2001년인 것 같아요. 케냐 연합회 성회를 할 때에 KBC죠. 그 케냐 국영방송에서 성회를 그 실황 중계해 주었고 또 그 이후로 계속 뭐 이 각 국마다 국영방송에서도 중계하고 또 이제 위성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의 경우는 뭐 220여 개국에서 방송을 뭐 실황으로 지켜보셨는데요. 참여하는 방송사의 그런 확대, 규모의 또 그런 그 이 증가 이런 것들이 매우 참 감사했고 또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 그 페루의 경우는 어땠나요? 예, 페루는 제 기억으로 두 곳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해주던 거예요. 그것도 메이저급인데 네. 그 나라의 채널 5번과 그 당시 13번에서 해주신 걸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마 그 이사장님도 당회장님 네, 직접 찾아오셨죠. 당회장님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뭐 저도 그 하시고. 이 방송에 그 오락 네.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당시 진짜 네. 그 무한 단물도 네. 소개하고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방송 시간을 늘려서까지 네. 방송해 주셨죠. 한 번은 라디오 생방송으로 홍보를 했어요. 당연히 설교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고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환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라디오로 생방송 나가니까 손수건 기도를 받으세요 하고 막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잠시 대화하고 있는데 막 간증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았어요. 저거 치료받았어요. 이를 보면서 와 이렇게 되는구나. 역시 만민의 권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권능의 역사 대단하다 그런 많이 느꼈고요.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아까 처음에 우리 98, 99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원수마기는 당회장님과 만민을 방송으로 사실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아버지는 그대로 방송. 바쁘셔서 방송으로 네. 더 폭발적으로 대갚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 역사 아, 정말 감동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5년 만에 7월 25일 날 개척하고 25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이제 2007년부터 이스라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2006년 뉴욕 성회 때인 네, 걸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두 분의 목회자가 뉴욕 성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당회장님과의 만남 시간이 있었는데요. 당회장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목회자들 또 이스라엘 성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목회자는 이제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방송을 TV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위성 안테나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위성 그 안테나를 달 수 있도록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 일꾼들도 그렇고 네.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근데 당회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저희도 깨닫고 아는 사실이지만 위성 안테나를 달면 어떻게 되냐? 이제 TVN 러시아 아니면 CNN 아니면 네. 다른 기독교 방송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TVN 러시아나 CNN에 있는 우리 당회장님의 설교 또 만민의 프로그램 성결의 복음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당회장님과 만민의 사역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그 성경인데 큰 역할을. 그게 없었다면 아마 처음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역할을 다니엘 마차시 목사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한 1차례 두 차례 가면서 목회자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집회가 이루어질 때 방송에서 은혜 받던 그 목사님이 오셔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 모일 수 있게 되고 또 그 목회자들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회자 모임에 오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역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지시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행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ICC 예루살렘에 있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스라엘 연합 대성회를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결말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갖게 되었죠. 네 가지 자격 조건을 온전히 갖춘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이 이 밤에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 또 큰 교회들 다 가리지 않고 다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 심지어는 뭐 열몇 명까지 모인 적은 집회도 있었고 당회장님께서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한 작은 교회까지라도 갔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봤어요. 보면서
이 적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든 다른 데서 집회를 하든 이제는 이제 우리 당회장님과 만민의 팬이 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집회 때마다 따라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 만남 때 보면 당회장님께서 이제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항상 위로되는 말씀 해주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거기서 큰 위로와 힘을 받으셨거든요. 또 만민이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있고 크리스탈 포럼 또 많은 교회들이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만민에서 저희 이스라엘로 전해주시는 사랑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교회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희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민이 신속히 지금의 축복의 연단을 잘 이겨나가며 승리의 열매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성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공연 분야죠. 성회의 포문을 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성회 공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만민중학교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대행님, 당시에 대직무대행님께서는 해외 공연팀 팀장과 또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성회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공연팀을 또 준비하시고 또 이끄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공연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또 참여한 분들이 마음 문을 열어서 당회장님의 말씀과 또한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준비하는 저희도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당회장님께서 공연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나라 언어로 또 그 나라의 분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할 때에 두 달 전부터 현지에서 은혜 받는 찬양 또 잘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찬양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대충 부르는 게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 또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두 달 전부터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준비했었는데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분이 계신데 인재가 네, 제 옆에 계신 손영락 장로님이 그냥 공부를 언어 국제음성학이 그래서 어느 나라 언어든 간에 그 음성학으로 저희가 발음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호랑이 선생님이셨어요. 저희가 그 외국어 사실 외국어를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잘 훈련시켜 주시고 또 공연팀들도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연습해서 현지인처럼 저희가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제가 언어학 중에 제가 이제 국제음성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음성학을 통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국제 발음 기호들이 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그 한국어로 된 그 발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절로 머리와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거니까. 그때 처음 필리핀 성회 때 처음 따갈로그를 처음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게 국제 음성학 배운 게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여기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또 은혜로운 게 있냐면은 저희가 현지어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공연 다 끝나고 그 현지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 나라 말로 막 물어봐요. 우리가 그 말을 하는 줄 알고. 네.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또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데르망스 기토코 집사입니다. 지금은 해외 선교국에서 통 번역으로 충성하고 있고 콩고에서 왔습니다. 콩고 성회 시 현지인들은 성회팀의 공연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타지 사람들이 어려운 링갈라어로 직접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현지인들은 매우 행복해했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꼭 콩고 사람들 같다고 많이 고백했지요. 정말 성현팀은 프로같이 느껴졌고 발음 또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성현팀의 공연을 DVD로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DVD가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도 그 DVD가 판매가 되었었지요. 그만큼 호응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DVD를 좋은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대행님께서는 그동안 해외 성회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으시는 성회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모든 성회가 다 기억에 남는데 공연에 있어서 특히 찬양사역 하시는 네네 거? 공연에 있어서 뜻깊기도 하고 아, 하늘의 성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기억되는 성회가 온두라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시니까 그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무대에서 볼 때는 들어가서 가고 계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저분들의 발을 붙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분명 강사님이 등단하시면 내리던 비도 그친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현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분들의 발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지에서 무대 세팅하고 음향을 준비하신 분들은 현지 분들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분들은 혹시 이제 전기를 차단하지 않으면 스판크를 이게 전기 합선이라도 일어날까 걱정이 되셔서 전원 자체를 끄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무반주로. 근데 무대 올라갔더니 비가 오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신발 벗고 맨발로 뛰자 해서 맨발 투혼으로 공연을 다시 한번 리허설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듯이 했습니다. 부채 들고 입으로 전주부터 박자 세면서 그러면서 공연을 하고 또 찬양도 연주 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다시 객석으로 오시더라고요. 그 온두라스에 비 내리는 그 자리에 제가 마당에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맨발 투혼할 거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비가 올 거라고도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당연히 오시면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저도 당황하기도 했고 근데 사실 비가 짧게 오셨잖아요. 네. 길게 안 오시고. 근데 말씀 저는 이제 온두라스 성의 준비팀으로 미리 갔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을 살았는데 낮 동안에는 정말 40도 이상으로 뜨겁게 햇살이 내려지다가 한 4시, 3시, 4시 되면 조금씩 조금씩 산 주변으로 까맣게 구름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 되면 한참 엄청 세게 내리거든요. 폭우가? 폭우가요. 또 매일 반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첫날은 왔잖아요. 네네. 그 도로 짧게 왔고. 네. 근데 참 그것도 정말 아버지 도우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때 온두라스 뉴스에 매일마다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게 댕기, 모기, 모기였죠. 살인 모기. 맞아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조심하라고 그걸 그래서 저희들 배에서는 당회장님께 기도촌도 보내고 당회장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네, 그러셨나 봐요. 그런 해충들을 다 소멸케 해주셔서 평안하게 집회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네. 뒤늦게 해서 알았지만 그렇죠. 그 시간에는 그 시간은 정말 비가 오시니까 그 긴장감으로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상급산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재미있는 건 저희가 항상 공연의 첫 시작은 한국무용 부채춤으로 하는데요. 비가 오시는 중에 부채춤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저희 부채춤을 보시고 또 환호하시고 했습니다. 어떤 현지 분이 너무 궁금하셨는지 그 부채를 이제 보러 오셨어요. 근데 보러 오셨는데 이렇게 다가오시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뒷걸음을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이 부채를 사실 닭털로 만든 부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가 젖으니까 닭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장님 어떤 분이죠? 같이 있어, 네. 있어봐서 알죠. 그게 비 맞으면 닭 똥 같은 엄청 심한 냄새가 네. 나거든요. 예, 염색을 해서 예쁘게 돼 있어서 마르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요. 비에 젖으니까 그런 냄새가 나니까 현지에 있는 분들도 깜짝 놀라서 했습니다. 이런 이제 재미난 예. 일들도 있었고 비가 오시고 나면 저희가 머리도 뭐 화장도 그렇죠. 곱게 했던 것들이 조금 망가지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빛이 임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현지인 분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 사진 찍자고 하시고 저희 옷을 만지시고 예, 너무 곱게 막 사랑스럽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있어서 그런 축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은혜 받은 또 공연이 또 있는데 뉴욕 성회 때입니다. 맞아요. 네. 미국에서 반응이 대단했죠. 네, 네. 저 미국 성회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 네. 긴장을 많이 했어요. 모든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계 예술인들이 미국에 모이는 곳인데요. 하지만 저희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 목자의 권능이 있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회중 채널을 인도하고 주저스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저희는 퇴장을 하는데요. 박수가 멈추지를 않는데 지금까지 해외 성회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앵콜 공연을 다시 하게 되었던 공연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장소 또 수준 높은 그곳에서 우리 만민의 문화 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세계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팀과 이런 찬양 문화를 만들어 주신 당회장님의 수고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저희 공연팀 또 예능위원회를 만드시고 키워가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멘.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무용과 연주로 올려드리시고자 하는 마음뿐이셨거든요. 그리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이길 아멘. 예, 원하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예능위원회를 만드셨는데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의 공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2000년 그 우간다 성회부터 2010년 에스토니아 성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행군하면서 이루어 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직무 대리님께서는 이전까지 찬양 사역을 하셨다가 네. 이제 강사님으로 네.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선수원 집회를. 그때 어떠셨나요? 당회장님께서 해외 성회를 크고 놀라운 권능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신 후 2010년부터는 저희 부교육자들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선수건을 가지고 해외 곳곳에 초청받은 곳에 소수건 집회를 했는데요. 저는 2012년부터 소수건 집회 강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권능이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또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제 나아갔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해외 집회를 가면 환영받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회장님의 권능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었는데 어떤 나라는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은 우리 만민과 교류가 아닌 없는 그렇죠. 그런 나라들에서 소문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로 초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환영받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저분은 좀 동양에서 온 그냥 예쁘장한 여자분인 것 같은데 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를 목사로 보기보다 육적인 현실을 네네 육으로 볼 때는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관찰하는 눈빛으로 저를 이제 보십니다. 네. 하지만 네. 제가 믿는 것은 이 성결의 복음이 있고 목자의 권능이 있죠.
딱 첫 시간 말씀을 선포하면 좀 이렇게 저를 보셨던 분들도 손이 내려가고 몸이 앞으로 강사를 향하여 오시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손수건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나면 각색 질병 문제 있는 분들이 치료받아놓으라고 단을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미소로 바뀌고 이제 두 팔 벌려서 저를 환영해 주시는 그런 만민과 사랑의 끈을 교류를 하는 교회들로 바뀌길. 네, 가시는 곳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목회자님들께 네. 환영받는 그런 집회들이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출장 가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그 저희의 사역을 보고 또 초청하고 있고 뭐 지금 뽑자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라트비아 또 심지어 안 가봤던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에서도 계속 저희 예를 오셔서 손수건 집회 또 많은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대회님은 서울에 지금 계셔야 되는데 또 초청을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죠? 많은 네. 또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일꾼들도 스테반 집사, 빌리 집사처럼 목자의 권능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니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현장, 외국에 나가서 목자의 권능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에 아마 더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목자의 권능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될 때도 있는데 결코 그러면 안 되고요. 해외에서는 아니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권능 평생에 한 번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목자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집회를 가면 몰려오는 것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능을 믿는 부교육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을 대신하여 중보할 때 아버지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의뢰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볼 수 없고요. 하지만 동일하게 믿고 의뢰하고 달려가면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니 다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아멘. 일어나 세계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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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매주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학예 수련회에 권능의 집회 또 은사 집회를 통해서 그 권능의 사역을 계속 이어주고 계신데요. 직무대행님의 이러한 사역이 목자님의 권능이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직무대행님께 이 시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주관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직무대행님께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행님께서 계셔서 이 만민호를 힘차게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님, 당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만민의 멋진 미래를 기대합니다. 아멘. 새로운 차원에 들어선 만민이여 영원하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창립 40주년을 하시면 저희 모두 축하합니다. 만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만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